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 스테인리스 튜브입니다. 이렇게 작고 얇은 튜브로 파이프 라인을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밴딩이나 피팅류를 사용해서 파이프 라인을 제작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이런 파이프를 용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프를 용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파이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용접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이런 얇은 튜브 용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꿀팁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고 얇은 튜브를 용접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별량입니다. 온도가 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구멍이 터진다거나 또는 산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 온도가 빨리 높아지는 것만 방지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과열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것입니다. 조금 용접하고 열을 잠깐 식힌 후에 다시 용접, 그리고 과열되기 전에 멈춤. 물론 작업 속도는 느리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서 용접을 해야 된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 방법 이외에도 펄스 용접, 스폿 용접, 레이저 용접 등을 응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